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팍팍 높여드릴 백도스입니다. Yes, Back Square 시드 1 게임을 설명한다. 자, 이번 게임은요. 요! 약 게임이 되겠습니다. 상대방보다 목소리가 커야지만 되고요. 표정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 바로 약 게임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대 게임인데요. 다시 말해서 대표작 게임입니다. 자, 10명 내외로 무대 위로 모십니다. 관객을 바라본 상태에서 서로 팔짱을 끼게 하죠. 팔짱 낀다고 본인이 팔짱 이렇게 끼시면 안 돼요. 옆 사람과 팔짱 낄 수 있게 하고요. 목소리가 크신 분이 나온 거란 말이죠. 목소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선전을 갖고 목소리가 적극적이지 않고 목소리가 작으면 무조건 들어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시간이 좀 되면인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구성하면 되고요. 시간이 없다 목소리 테스트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라고 표현하시는데요. 내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야라고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해서 목소리 테스트를 통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하면 탈락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잔류시켜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룰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분 중에서 한 분을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딱 가리켰다. 그러면 이번엔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있죠. 두 분을 선택하지 마시고 딱 한 명만 선택하십시오. 만약에 왼쪽을 선택했다. 고개 돌려서 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분은 야를 하신 분에게 야로 공격하셔도 되고 너무 세 보인다 라고 하면 왼쪽 사람은 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상대방보다 작으면 탈락입니다. 두 번째는요. 표정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요. 웃으면 탈락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야라고 이어가셔야 되는데 템포가 늦어지고 고민되는 시간이 지속됐다 바로 탈락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갖고 서바이벌 경쟁을 통해서 최후에 남는 분에게 선물을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 번 정도 연습을 합니다. 준비 시작. 야야야 중간에 빵 터져 웃는 경우 있죠. 탈락입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탈락이죠. 야라고 하니까 너무 상처받아서 템포가 느려지기로 바로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경쟁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무대 위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재미있고 몰입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앞에서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광경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약 게임을 여러분께서 무대 게임으로 잘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시간을 여러분께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백도씨가 설명드린 이 약 게임을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백도씨가 진행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Yes, up! 본인은 가장 목소리가 크신 분 대표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목소리 크신 분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야라고 대답하십니다. 네, 이거 야 반말이신데 반말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반말이 아닙니다. 내 힘을 사지 마시죠. 야! 시작! 야! 오! 우리 남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오! 옆에 보니까 살짝 팔짱을 좀 펴주시고 네, 지금 게임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웃으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뜸들이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겠어요. 옆 사람이 야 했는데 상처받거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준비식 잡으려고 하면 왼쪽 사람이 있고 오른쪽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양쪽에 여기 왼쪽 오른쪽은 없죠. 자, 준비 시작했어요. 내가 감독이 이쪽으로 야!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야를 받았어. 이분이 받았을 때 이쪽은 또 야! 공격하시는 거 아니면 너무 셀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서바이벌 중에서 최후의 남는 분에게 포함해 3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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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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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임 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리고 빵빵빵 터진다구요. 맞죠? 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들이대십시오. 꼭 이 백도시의 영상을 보시고요. 지금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시면 그냥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5명이 나왔다 치면, 아니 10명도 관계 없습니다. 사이드에 계신 분들 있죠? 왼쪽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요 한쪽 방향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계신 분들은 좌우측을 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몇 번 게임을 통해서 사이드에 계신 분들 안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중간에서 너무 이분들만 싸운다, 요 빌미로 해서 이분들을 너무 재밌었으니까, 너무 노력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양쪽에 붙이시고 사이드에 계신 분을 중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자가 유동적으로 우리 참여자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애드립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이 과정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게임 어떻습니까? 해보고 싶으시죠?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백도씨가 설명드린 이 게임이 너무 재밌고 너무 유용하다,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꼭꼭꼭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백스플래 시즌 1 게임을 설명한다. 자, 다음 게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봬요. 예스! 안녕,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